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전을 18번째로 거란어 명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거란어 명문을 몽골어와 한자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거울, 동경이 되겠습니다. 구리거울에 적힌 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탱게르튜이 고요 아이 아이언슬브 차강 미르 이스 사이르 스모코 니호 골분 아로앙 이스 니르 사이러 구이 옹. 탱게르라고 읽은 글자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만 어떻게 읽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어 탱게르를 대입하여 읽었습니다. 탱게르 튜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나라 천덕이라는 연호와 요나라 대강이라는 연호의 표기가 되겠습니다. 고요 아이 2년 간지가 차강미르 경호년인 그러한 연호는 천덕이 되겠습니다. 금나라 연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구리거울은 금나라의 것이 되겠습니다. 천덕 2년 경호년은 서기 1150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스 사이르 스모코 니호 골분 9월 병술 사기 되겠습니다. 9월 첫째 날 간지가 스모코 니호 병술이 되겠습니다. 아로왕 이스니르 19일이 되겠고 사이러 구이 옹 달의 나라 왕에 관련되는 구리거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이르라고 읽은 것에 점이 하나 붙으면 위에 구이 옹이 됩니다. 너무럴자 월국왕이 되겠는데 거란에 있던 제후국의 월국이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구리거울에 있는 표기는 사이러가 맞습니다. 다음은 마패 구리 메달이 되겠습니다. 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탱게르 튜이 고요 아이 초옥 다이 시앙귄 우거구이 옹이 두물거이. 탱게르 튜이 고요 아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나라 연호일 가능성이 있고 천덕 2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150년이 되겠습니다. 초옥 다이 시앙귄은 초무대장군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에 첫 글자 초는 불을 초자를 적는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거 고이 옹이 두물거이 우거 구이 왕이 재수하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거는 위에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글자대로는 우거가 맞습니다. 우거 구이 옹 우거국 왕이 재수하였다 하였는데 왕 이의 자리에 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언이 속격으로 쓰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만주어나 여진어의 속격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거란어로 쓰여 있지만 주체는 금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진어가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본 메달과 거의 형태가 같은 메달에 적힌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퉁무지 빙링. 퉁은 통일한다 라고 쓸때 쓰이는 통자 또는 같을 동자의 한자음이 되겠습니다. 무지는
성스럽다고 하는 걸언어가 되겠고, 빙링은 military command, 군대 명령이란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메달이 되겠습니다. 반면은 아위 을 홍디언 두물거이, 부인을 통해 황제가 제수한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금오이 샹 샹귄, 금오이 상장군이라는 명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구리거울의 명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리거울은 적봉, 치펑, 현지 언어로 울란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것이 되겠습니다. 명문에는 우르토호톡 센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토호톡은 영원한 복이란 뜻의 영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거란어에서는 영복릉이라는 곳에서도 이러한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센은 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센이 인생, 뭐 삶, 목숨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고의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몽골어 고요가 아름답다 이런 뜻임을 살필 때 우르트호톡 센고이는 영원한 복이 있으면 인생은 아름답다 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의와 비슷한 거란어에 구의와 귀가 있습니다. 구의와 귀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을 쓰는 후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전처럼 보이는 것의 명문이 되겠습니다. 이 명문은 상평통보를 살필 때 위에서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 파이스 소르 아리라고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징 파이스에서 징 파이는 아마도 증명 메달, 증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소르는 받들어 쓰다라는 문장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는 명확지 않은데 만주어 아라가 만들다라는 뜻으로 보아 받들어 만들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어순이 어색하여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소르 아리 징 파이스, 공손이 만든 증명 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다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리표, 동간, 브론즈 피시텔리의 명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명문의 첫 글자는 같을 동자인 한자가 되겠고, 그 다음의 명문은 탱게르 어울 엄오르 성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탱게르 어울은 하늘의 구름, 천운이 되겠고, 성운은 한자로 상온이라고 쓰는 거란의 벼슬 이름이 되겠습니다. 천운과 상온을 함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천운군 상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어무로인가 하는 것에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엄과 비슷한 글자에 차우가 있는데, 이 차우의 잘못된 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탱게르 어울 차우르 성운이라고 할 때, 천운군 상원이 되겠습니다. 천운군 상원은 요북면 군관이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거울의 명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리거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이 치안, 휴 타오건 가무이 이야그 디야그 이고스 이고스 울고이야 울고이야 이엘루 판 시악 춤 우너 우은이 투부알루찌 시안 이우 우르트첸트코아 부니 투모이 알가스민 눔 이야그. 첫 번째 줄에 노이가 나옵니다. 단음으로 표시된 거란어 노이는 머리를 뜻합니다. 치아는 쓰기, 썼다, 쓰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머리에 새기는 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슈는 인생, 목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타오거는 몽골어를 살필 때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고이가 조심성이 없는 이런 뜻의 몽골어이기 때문에 감우이는 아마도 조심성이 있는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야, 디야그는 마치 에이야디야 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명확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고스, 이고스는 이처럼, 이같이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명확지가 않습니다. 울고 다음에 있는 글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글자인데 울고가 몽골어에서 매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달자, 매달자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울고야, 울고야로 읽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루는 몽골어에서 더욱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판, 시악은 악과 선이 되겠습니다. 춤은 몽골어 모두를 뜻하는 춤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은어는 지금이란 뜻이고, 우니는 진실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투부알루찌는 몽골어 투부울레흐를 살필 때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환시악 춤 우너 우니 투부알루찌는 악과 선을 모두 지금 진실로 모아서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아 니우 우르텐 테코아 시아 니우르는 참된 종족, 우르트체는 오래된, 특호화의 장음형인 특호화는 닭을 뜻합니다만 여기서 특호화, 단음인 특호화는 어떤 뜻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몽고어 토헤이를 살필 때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를 뜻하는 말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아 니우르 우르트첸 특호화는 좋은 종족이 지속될 때는 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분이 토모 우이는 명확지가 않습니다만 무언가 잘해준다, 국민들에게 잘해준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가스민 눔 이약 몽골어 알은 성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눔 데니 거란어로 애정,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애정이 떠난다 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성격 탓에 사람들의 애정이 떠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해독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새기는 글, 인생길에는 조심해야지,
에이아디야, 이렇게 매달리자 더욱더. 악과 선은 모두 지금 진실로 모아서 참된 정족이 오래된 경우에는 많이 베푸는 것 같다.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의 애정은 떠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